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을 해야지. 그게 감춘다고 또 계속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주 씨, 네. 새로 사귄 여자분이 자기 사귀기 전에 다른 남자랑 사귀었는데 이러저러한 성병을 걸렸었었어. 듣는 게 낫겠어요? 안 듣는 게 낫겠어요? 모르는 게 낫겠네요. 저는 그래도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화 씨, 생기기 전에 HPV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성기 사마귀가 있다는 게 열댓개 있었는데 그거 레이저로 다 치료했었어요.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걸 듣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 아닌가? 이걸 듣고 싫다 하면은 헤어지면 될 거 알면 병이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아무 상관이 제가 아니면 지금 큰 문제가 없으면은 모르지 나지 않을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 바뀌었지. 성기 주변에 이따만한 사마귀 열댓개 그래.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의 성기를 제가 입으로 이렇게 음해 주고 싶겠어요? 오돌토돌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저는 근데 말 안 할 것 같아요. 치료 중에 있으면 그냥 혼자만의 비밀. 치료가 다 되면 짜잔. 분성관계를 하지 않을까?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전 제가 만약에 치료 중이라면은 왜냐면은 그 사람도 제가 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나 지금 이런 이런 상태라서 만약 다 나으면은 뭐 이런 이런 상태면은 그럼 저기 자기 나 이전 남자친구랑 아니 그렇게 다 얘기 안 하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성병에 대한 지식은 그냥 아니 왜냐면 상대편이 성병이라고 얘기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생긴 거라고 알 텐데. 그치. 아니 막 성관계라고 얘기 안 하고 나 그냥 그 너무 잠도 안 자고 피곤하고 가로했더니 질에 염증이 생겼어. 네 그런 식으로 얘기. 그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렇지. 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근데 굳이 성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프다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둘러대는 말을 굳이 자기와의 성관계를 하기에는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성병인데 새로운 이성을 만나가지고 참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려고 하려고 상대방은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대고 나 지금 성병 치료 중이야 그래. 이걸 얘기해서 참으로 각기 연든다는 거는 삶을 조금 더 살아보면은 조금의 융통성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짓말.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단순히 짐작하는 거랑 상대방의 입에서 진실된 게 나왔을 때랑은 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더라도 걸리더라도 오리발을 내밀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모르지만 같이 살 경우에는 100% 잡아떼는 놈하고는 같이 살 수 있어도 이실직고한 놈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 맞아. 살을 맞댈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 역시. 네,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병,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면은 옮겨줄 수 있는 병이지 100% 불결한 관계를 해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100%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관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그런 균에 감염될 수가 있잖아요. 입술에 물집이 생기면 헤르페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르페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는 피곤하면 입가에 물집이 생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발병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또 있고 피곤하면 성기 주변에 이제 물집이 생겨 있는 걸 많이 발병을 했던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발병하기 전에는 잠복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되냐 그러면은 성관계를 못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이게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콘돔도 100% 예방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병이 아닌 잠복기일 때는 첫 딜레마에 관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죠.